충전기 플러그가 콘센트 안에서 부러졌는데 어쩌죠? 콘센트에 박힌 채 부러진 플러그를 어떻게 제거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사연 중 하나입니다. 각가지 방법을 물어보는 글쓴이들에게 사람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 일단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하세요. 220V 가정용 전기라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한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완전히 끊고 작업해야 가장 안전한 거죠. 이렇게 220V 콘센트도 전기를 끊고 수리하길 권장하는데 그 100배인 22,900V 고압선을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공사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220V에는 사람이 감전사고를 당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전기에 직접 접촉을 해야지만 감전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22,900V는 특고압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높은 전압이죠. 이게 높은 전압이 이 전선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해야지만 감전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신체가 이 근처에 가게 되면은 이 높은 전압 때문에 공기를 건너뛰어 가지고 전기 불꽃이 생겨요. 사람 몸으로 아주 굉장히 큰 전류가 흐릅니다. 감전사고는 경상이 거의 없어요. 중상 아니면 사망해요. 물론 작업할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만 모든 신체 전체를 갖다가 절연용 보호장구로 다 덮을 수는 없어요. 더더구나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는요, 자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로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손 작업은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그 불안정성을 전부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위험한 공법으로 공사를 한 이유는 정전 시간 때문입니다. 정전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산업활동과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는데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회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정전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나라. 어쩌면 이 수치는 안전 위험을 담보하고 얻은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2022년부터 전기공사 현장에서 직접 활성 공법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공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한창인 이곳에선 대체 공법인 간접 활성 공법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접 활성 공법이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공구인 절연 스틱을 사용해 전선에서 안전거리인 90cm 이상 떨어져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직접 할 때는 많이 할 때마다 긴장도 하고 항상 그 사고 위험을 안고 했지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되니까 마음이 일단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직접 할 때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세밀한 작업도 가능하지만 제가 손이 아닌 스틱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 부위나 이런 부위가 섬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간접 활성 공법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한 공사도 있죠. 이 경우엔 휴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전 후에 작업하는 말 그대로 전기를 끊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공사 구간에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감전 위험이 원천 차단될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빠르죠. 정전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으로 전기가 살아있을 때 작업하는 것보다 정전시키고 전기가 죽어있을 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작업하기가 엄청 좀 효율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사 구간에 전기가 끊기는 만큼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정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 대상 고객을 직접 방문해 정전 시간을 안내하고 고객이 정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요령 등을 설명합니다. 고객 부재 시에는 안내문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시 재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하루 전에 다시 한번 SMS로 안내하죠. 담당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더라도 연락처가 정확하게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원활한 안내가 힘들겠죠?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거나 한전 사이버 지점을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생명 유지장치와 같은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등 휴전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비상 발전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등 휴전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할 사람들을 위해 자체 보호장치 임대 비용을 50%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올해부터 직접 활성 공법을 폐지한 만큼 이렇게 미리 대비가 필요한 휴전 작업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체감 정전 시간이 3시간 정도 증가할 거라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불편함이 어쩌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정의 아들이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위험한 직종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고객들이 호응을 해주신다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